안 가르쳐주시는데 아예 동생들한테 잘 보여줘요. 뒤에서 열심히 그냥 막 이렇게 긁어내고 있죠 지금. 가르쳐준 것보다 스스로 우러나서 배우려고 그러면 그 더 빨리 배운 거야. 가르쳐주면 머릿속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강제성이 띄운 거거든요. 이렇듯 형제가 뭉치니 천하통일이 되시겠소. 끝없이 나오는 고수의 비법들 이번엔 또 무엇이오? 뭘 초콜릿이? 아니요. 이것도 숙성된 콩. 한 3년 정도 장시간 숙성하면 이 색깔이 나와요. 얘만의 또 독특한 맛이 있어요. 검은 대두를 발효시킨 콩장은 가문에 숨겨진 비법으로 쓰이는데 독특한 향이 장미를 잡아주고 어떤 재료와 만나도 고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한다. 특히 단단면을 만들 때 더욱 그 빛을 바라는 바. 아, 그 매력에 한번 빠져들면 출구가 없다 하겠다. 또다시 무언가 들고 등장하는 고수, 이번엔 또 무엇이요? 이게 그 새우알 건조시킨 거예요. 아야, 정말 신기하다 이거. 새우가 먹는 프레시 새우보다 향이 더 진하고 더 감칠맛이 나요. 능숙한 칼솜씨로 관자 요리를 만드는데 고수의 손을 거쳐 포도송이로 피어난 관자. 여기에 새우알을 합세하면 입안에서 고소함은 물론 톡톡 터지는 식감을 느낄 수 있다 한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재료가 있어요. 진귀한 희귀한 재료들이. 어느 거야? 이거 마른 전복. 마른 전복? 네, 전복 마른 전복. 티족의 마른 전복. 겨울에 저기 버섯 안에 들어가서 그 버섯을 먹고 자라는 동충하초. 백합 꽃 뿌리. 타족 발. 신기한 것들 보여요. 이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재료의 등장. 이거 제비 집. 제비가 만든 집이야.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제비집의 실체. 물에 불린이 투명한 빛깔로 변신. 예부터 제비집 요리는 원기를 도두고 피부에 좋아 양귀비가 즐겨 먹었다고 한다. 게다가 아 이거요. 제가 제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재료예요. 또 다른 희귀 재료 등장. 삭스피니언.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최상의 재료. 2개만 10여 되는데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귀하디 귀한 몸값 자랑하는 샥스핀 요리. 아이 중식의 최고봉으로 불릴만한 천상의 맛이라고 하는데 탱글탱글 살아있는 비주얼에 입안을 가득 채우는 보들보들한 식감까지. 그런데 촬영도 잊은 채 폭풍 흡입 중인 한 사람. 일하셔야죠. 맛나는 짜장면의 맛 영원하길 바라오. 와이니. 해가 지면 새로운 세상이 나타난다. 낮보다 더 뜨거운 밤. 그리고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밤이면 밤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살맛나는 이야기. 어두울수록 더욱 화려하게 피어나는 불꽃. 대구 연탄 불고기 골목으로 찾아가 봅니다. 소문난 명물 골목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대구 광역시 중구 북성로인데요. 하지만 찾아간 골목에는 물건을 고치는 데 쓰이는 공구만 가득할 뿐 특별한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유명하다는 명물 골목이 여기 있는 게 맞나요? 이 골목 자체가 이제 장사가 끝나면 오픈하는 집이 있고 그 오른쪽에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에 차가 싹 빠지면 장사 시작합니다. 골목을 찾아 헤매던 제작진의 눈에 띈 한 공간. 이곳이 아저씨가 말씀하신 그곳일까요? 대구에서 공구 골목으로 유명한 이곳이 5시면 바뀐다는 건데요. 문 열었다. 문 열어. 정말 2시간 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왔어요. 몇 시에 왔는데? 어머니 저희 한 2시간 또 여기 찾아뵙는데 못 찾아. 다시 말 우리 다시 말 내 문 열었겠는데.
이런 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야, 지금 왜 나타나? 숨어 있다가 막 하나씩 나오네요, 다.